예, 66페이지. 66페이지까지만 하고, 그 뒤쪽은, 혜민, 이거 풀어왔어? 그럼 틀린 거 중심으로 수업을 좀 합시다. 예, 여기 뒤쪽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신동엽의 향아가, 예, 엊그제 모의고사, 그 형기 왜 모의고사 안 봤어? 모의고사는 왜안 봤어? 목요일날 모의고사가 있었잖니. 그 모의고사 안 보면 안 돼요. 봐야 돼요. 자기 현재 위치를 알아야. 네, 지금 3월 모의고사 대비용으로 보는데 3월부터 보려고 하면 뭐 어떡하냐. 그럼 구호 몇점 나왔었니? 모르죠. 아직 점수 안 나왔잖아요. 채점해 봐야지. 안 했어요. 아이씨, 시험 보고 채점 안 하는 게 어딨나. 혜민이는 채점 끝까지 안할 거야? 내가 미리 해볼까? 내가 미리 OMR로 한번 돌려볼까? 그건 아니에요. 예. 가시 몇번 구조인지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읽을 시간 1분. 근데 이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거든. 읽어, 졸렌 찾아. 이게 되게.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이게 그 전달이 안 되더라고. 그 긴박함이. 내가 지금 찾아라고 하면 애들이 막못 찾는, 이게 없잖아. 이게 없어서 거의 못 찾는 와중에도 막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앞에서 보면 좀 뿌듯할 때가 있는데, 이게 라이브에서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이게 그냥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아. 시간 끌고 있는 것 같아. 좋은 말로 할때 찾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거니까 좋은 말로 할때 찾으세요. 유나, 정원이 찾아야 된다. 정원이는 방송 보고 있으면 문자로라도 보내, 졸렌. 무슨 졸렌이냐? 66페이지에 있는 신동엽의 향아에 대한 졸렌입니다. 아니, 도대체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인데 뭐 이렇게 즐겁게 문자를 보내지? 선생님 음성입니다 하면서 그걸 꼭 전화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몇 시죠? 지금 예 오전 11시 55분에 나한테 전화한 놈, 나중에 이 방송 보면서 어떻게 넣은 줄 알아 이 새끼야. 너 콧구멍 몇 번이나 쑤셔봤니? 난 지금 셀수 없이 쑤셨는데. 우리 집에 키트 쌓여 있다 아주 그냥. 저희 학교에서 매주 줘요, 학교에서 나눠줘? 공짜로 줘? 우와, 좋은데? 등교하려면 쭉 보내요. 아이고, 애들 막 구라로 막 하겠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한번 해갖고 한 10개 찍어 놓으면 되지. 위치 바꿔, 책상에서 한번 찍고, 식탁에서 한번 찍고, 베란다에서 한번 찍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야지. 그뭐 집에서 하면 무슨 소용이야? 그 애들 똑바로 할 리가 있나? 그거 학교에서는 PC야. PCR을 해 학교에서? 저번에 좋은 학교다. 그 간호사님이 오셔서 쓰신 거야? 와, 좋은데? 좋은 학교다. 너네 학교는 PCR 했어? 좋은 학교인데? 교장 선생님 좀 유별나신가 보다.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의 대국민 심리적인 문제라. 지금 고삐래들은 은근히 걸리면 좋아하더라고. 그게 느껴져. 하하하, 이번에는 내 차례인가? 왜 이렇게 느껴져? 약간 뿌듯해, 이것들이 걸리고 나면.